喉が乾いて、全然 リラックスしてください。実際会ってどうですか今日。本物だと皆さんこれが本物のジェイちゃんとフギーがいます。네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진입니다여기는지금신오쿠베와있어요이게원래제가지금뭐를먹으러왔냐면치즈닭갈비를먹으러왔습니다여러분아시겠지만사실한국에춘천닭갈비되게유명한데사실치즈넣는가게는없잖아요이게일본에서는지금되게인기가많은음식인데이거를먹기위해서지금오늘왔습니다안녕하세요짠두분은일본분이시고요오늘촬영을도와주실분들이에요오늘일단메뉴를한번시켜볼게요일단메뉴설명부터한번보겠습니다일단가게가생각보다여기는크진않은데진짜깔끔하고뭐를파는지되게알기쉽게직관적으로돼있어요진짜여기는그닭갈비전문점이에요예닭볶음탕도있고춘천치즈닭갈비도있고닭한마리그다음에퐁듀닭갈비있고삼겹살닭갈비에서춘천닭갈비이게아마원조인것같고1인분에얼마라그러지1인분에기본이9,500원그러니까1인분이거의뭐만원일본돈으로하면1,000엔정도인지하는건데인건비나사실이런거생각했을때그렇게비싼게아니죠지금1인만에다가라2인만2인만이되거든요이씨무슨지가됐어요여기이북한은살도낸이독감2인만이씨에다북한은타베모네시마실까고치가이씨도아진짜그래요그치원래양념먹을때양념양념하나둘셋이거나보이게좀거기다살짝만놔줘요안녕하십니까네여기는일본가게인데요그이런거반찬이되게많이나와요ちなみにタッカルビって言ったらどんな印象ですか、うん、まず辛いっていうイメージあるよね、うん、いつよく食べましたそうですね韓国のチュンチョンに行ったら必ず食べてましたチュンチョンに行くことではなくても普通にあの大学とか大学の近いところとかで結構タッカルビとか一時期流行ってた時期がありましたねそうそうそう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ということで乾杯しましょう忙しい土曜日の昼韓国でコンベと言いますコンベコンベどうか全然リラックスしてください実際会ってどうですか今日本物だ皆さんこれが本物のジェイちゃんとフグキがいますまだタッカルビ食べたことないですよね ありますありましたよねそうそうそう失礼しましたえ辛かったですかやっぱり思ったよりは辛かったんですけど辛いの好きなので辛いの好きっていう人は辛ラーメンぐらいは平気ですよね辛ラーメンですよねお、지금먹을게나왔어요지금이게아까뭐였지순살예순살치킨양념양념이요오네순살양념치킨나왔습니다오이거서비스도주십니다원래그원래 일본에있는한국가게는서비스가많이나오지않아요한국이랑다르게근데지금서비스를또주셨어요찐닭을저희가네찐닭이저희가또아볶아드려야되거든요네네너무시간이넓게있는데근데그만큼맛있게하는거구나네네와우그만큼드시는방법은아마아시는분은아실것같은데네고추랑마늘이에요그생강따로주십니다네네쌈으로먹는거구나예네거기다가이제쌈물을같이합쳐주시면더맛있어요네반찬도따로있으니까전부다좀오카리가되시니까네오필요하시면또맛있게해주세요전부오카리가된대요진짜수바라시 이거나중에볶음밥도되나요예아진짜아맞아볶음밥많이먹었어요볶음먹어야지오늘시킨메뉴가이제이겁니다가상자리에그치즈풍겨할거예요아마찍어먹는걸로이제먹고먹습니다제가와아누르김밥진짜오랜만이다오랜만이에요고코세토카와조금아쿠고레나신자이이거를다베려나요무슨뭐스탄다드가요근데ちなみに닭갈비っていう닭っていう意味は知ってますそうそうそうそうカルビカルビやカルビそうそうそうそうだよでカルビはなんでカルビかっていうとこのこうなあの長い骨あるでしょこれをカルビって言うんですよあ骨の名前なんです
そうそうそう。これはなんで骨もないし、なんでカルビっていうのかっていうのが、昔ね、1960年代ぐらいに韓国でただ食べ物がそんなになかったんですよ。まあ豊富じゃなかったんで、であの軍隊のところで、軍人たちがなんか安く食べられるもので、ほとんどあの鶏肉はその中ではあの割とあの安い肉じゃないですか。その中でも特にあの骨のところはちょっとあの肉こんなついてないし、でかいけどついてないし、あんまりこう人食べないんですよね。なので捨てるものだったんだけど、炭で焼いて売ってたんですよ。でこのカルビ1個10円。そうそう。なのでこれ1個で2人であのビール、あの焼酎飲んだりとかしてたの文化があって、それが元々たくさんあるんだって。でどんどんあの経済が良くなってって、どんどんあの肉がついてるものを売り始めたということから、いきなりあの炭じゃなくて普通の鉄板に変わったんです。わざわざあの骨を出す必要はないんだけど、その固有名詞として残ってるんですよ、名前が。それがタッカルビで、韓国にはチーズタッカルビがないんですよ。でここはね、あの野菜すごい入ってるから、もう逆に嬉しいけどね。日本って特にあの野菜高いんじゃないですか。しかも大体ね、揚げ底とか多いのにすごい深いよね。これは新大久保のあるお店で作った食べ物なんですよ。なのでチーズタッカルビっていう食べ物はもともと日本の新大久保。そうそうそう。チキン。순살。순살っていうのは순が純粋な純、살肉。한국에서 추억의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되게 속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김밥을 평가하실 때 이 밥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밥이 얇으면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잘 들어간 거죠. 스고류할이맛네. 엄청 납니다, 치즈가. 내가 좀 많이 넣었어. 네. 이게 치즈가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아, 모짜렐라. 아, 모짜렐라. 원래 포장은 저희가 모짜렐라. 네. 치즈. 아, 네, 맛있겠어요. 따로 토핑도 되는 건가요? 토핑도. 아, 예. 치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진 좀 드릴게요. 모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힘들어. 모짜가 여자? 아마카라? 그게 양념인데 자빠리하다. 너무 달지 않고. 안 달아, 안 달아. 땅콩이 있어서 구수할 것 같아. 이거는 강정이에요, 강정. 치킨보다 약간 강정에서 가까운 것 같아. 초 야사시 생인상. 고급 음식인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닭갈비가 약간 좀 저렴한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집에서 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인데. 귀여워. 와, 이거 치즈 늘어나는 거 봐라, 이거. 노비를. 거의 노비를. 오겠습니다. 하프 다네. 체다 스케치. 약간 모짜렐라 때 케첩 없으니 밥에 되잖아요. 아, 네. 아무리 호주를 체다 쓰는 이미지가 나는데. 네, 나있어요. 네. 독가라 입고 있었대. 뭔가. 쓰잖아요, 그래. 쓰. 소. 그래. 카라 분야에 카라는 치즈가 점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방식대로 오늘 먹어볼게요. 이게 사실 먹는 게 이런 양념된 고기를 쌈에다 잘 싸먹진 않아, 한국에서. 물론 먹는데 다른 야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름이 많고 그냥 양념이 안 된 고기이기 때문에 다른 야채를 이제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먹는데, 이 경우에는 양념이 돼 있고 치즈까지 들어가는데 쌈을 싸먹으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과연 점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상상은 안 가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고기는 몽원이 크네요. 그러니까 치즈가 들어갑니다. 늘어납니다. 이 치즈를 이 상추에다가 한번 싸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청양고추입니다. 그 다음에 생마늘. 자, 쌈무입니다. 이게 약간 시큼시큼해요. 이러면 이제 거의 삼겹살이랑 똑같은 거죠.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알겠다.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상추도 치즈가 쓰고 이 사라다니. 뭐 도깨띠로 치즈 가게뜨려는 간지네. 그러네. 캣고 니크노 소운사이가 막 와르미냐한테 니크노 소운사이도 야사이 치즈 미다나 간지였었고 삼국어 지대했어. 모짜렐라데. 유기르. 진짜 맛있다. 말도 안 되는 조합 같은데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오이. 오 그. 녹고가 되는. 먹었으니까 더 먹어요. 와,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다. 입도 텁텁한데 이제부터 디저트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출발. 여기 보면은 꼭 커피도 팔고. 무슨 카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페가 있어요. 아, 아니요. 저런 데는 약간 이쪽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 보시는 분 만났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스파를 때 마카리 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ちらの動画も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そしてチャンネル登録もお願いします。チャンネル登録をした後にですね、アラームの設定をしておけば私がアップする動画をこの携帯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